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라파더 90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공휘용입니다. 저는 LG에서 영업과 기획 담당자로 지금 17년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직장인입니다. 네. 지금 MBA 과정까지 수료를 하면서 저 매출 달성과 비용 효율을 고민을 해왔는데요. 정작 제 자산 증식에는 관심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결혼 이후에 계속 전세만 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의도치 않은 외벌이 육아 휴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계기를 통해서 은퇴 후의 삶을 좀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겪어봤을 때 느낀 거는 월급만으로 편안한 노후가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좀 운동신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구랑 축구는 또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저를 반대표로 좀 추천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싫어서 좀그 당시에 틈새 시장이었던 태클 그리고 번트 쪽에 집중해서 연습한 덕분에 반 대표까지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도 지금 불모지라고 알려졌던 틈새 시장 아파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제가 저 무조건 오르는 아파텔 투자 공식이라는 국내 최초 아파텔 전문 서적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LG라는 그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이게 성향상 이제 전세를 전전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 하신 사실 건가요? 정말 전세를 이걸 몰랐어요. 이거 사실은 어떤 전세라는 구조 자체도 몰랐고, 사실은 전세를 가면 2년 동안 보증금은 이제 보전이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저는 국내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투자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없었던 거죠. 책에서 이제 보니까 당근마켓에 세관을 내답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셨다가 2년 만에 순자산 10억. 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게? 조금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벌이 육아휴직이라는 건 사실 경험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건 보통 생계를 보장하는 한 명이 있을 그쵸? 때 예, 하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일단 외벌이 육아휴직을 좀 의도치 않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제일 처음으로 선택한 거는 당근마켓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세간들을 내다파는 거였는데요. 내다팔다 보니까 일단은 중고 가전이나 아니면 가구들 큰거 위주로 팔게 됐죠. 또 집이 순식간에 텅텅 비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당근마켓만으로 결국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터에 유튜브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 여우가 그 당시에 조금 인기였거든요.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망 여우를 소재로 해서 유튜브를 좀 해볼까 해서 입양을 좀 알아본 적도 있고, 그리고 당장 어쨌든 1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뭔가 생계수단이 필요하니까 학원 기사 일을 알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어쨌든 제 1년을 보장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무역곡절을 겪어서 틈새 시장, 아파텔이라는 것이 제 상황에 맞는 투자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글도 쓰고, 임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2년 만에 대출을 뺀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이 아파텔이라는 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일단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투자 계기를 말씀하시는 아파텔 거죠. 투자 계기. 처음에는 일단 전세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투자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이 전세가 2년 뒤에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상품이 그쵸. 너무 매력적으로 되게 좋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집주인분께 제 마음을 바쳐서 그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당연히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비싼 사람을 써서 굳이 주방 가구에 시트지까지 부착을 하기도 야, 했죠. 제 내지처럼. 네, 제 집처럼 꾸몄습니다. 정말 몰랐죠. 그때 정말 전셋집을 꾸미는 게제 로망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또 서울 외곽으로 또 밀려나가게 됐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2년을 살았고, 2년 뒤에는 또 월세와 이제 보증금, 결국 반전세 요구까지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전세가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벌이 육아휴직을 결국 하게 됐는데, 은퇴 후의 삶을 결국 이제 미리 겪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육아휴직 급여가 세금을 빼고는 100만 원 미만 정도거든요. 이 100만 원 미만 정도의 돈이 결국 제가 은퇴한 후에 국민연금 정도의 그쵸, 돈이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 수준이라서 미래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육아휴직 시기가 이제 2020년 초 시기랑 겹쳤거든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19 위기로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네. 얘기까지 돌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한 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살포, 네. 거의 살포를 하기 시작했죠. 네. 자, 그런 전 시기에 다른 것보다 저희가 MBA 과정에서 배웠던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른다라는 문구가 바로 다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투자의 좋은 적기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결국 이제 분양이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3기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네. 제가 투자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자산 증식을 노렸지만 3기 신도시는 텀이 좀 길잖아요. 당장 이제 뭐 선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2, 3년들이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알아보던 터에 그 텀을 어떤 걸로 수익을 보전을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는 네.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그게 매체가 있든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 덕분에 오피스텔 관련한 이제 책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뭐 임대 수익을 다룬 책들은 있지만 차익 투자를 다룬 책은 단 한 권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이 불모지인 아파텔의 성공 공식을 한번 찾아보자, 네.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서양 자체가 이제 아파트에 만약에 내가 바로 입주가 가능했으면은 아파트에 투자했을 건데 네. 이게 지금 뭐 청약을 지금 된다 하더라도 당장 또 구할 집을 구해야 되니까 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아파트를 눈 돌리신 건가요? 네, 그식 대기를 이제 해서 대기 덕분에 네.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것보다 아파트를 살아보니까 네. 실거주 만족도가 절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은 이 아파트를 뭐 대출 나오는 대출 부분이나 네. 아니면 투자 편의성이 결국 2차, 3차 투자에 매우 용이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파트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뭐 코로나19가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지만 네. 결국은 2차, 3차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의 장점 때문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라는 게 이제 항상 이제 특히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부부가 같이 결정을 해야 네, 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책에도 써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 해보자 했을 때 아내분의 뭐 반대는 없었나요? 사실 뭐 네. 저는 사실 뭐 확신이 들면 추진력 있게 좀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뒤를 돌아보지 않는 편이고요. 네.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를 투자를 결심을 했을 때 네. 아내 반대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다른 것보다 저는 네. 이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면서 아파트 투자를 결심을 한 거니까요. 네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그쵸, 수밖에 그쵸. 없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뭐 이렇게 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공식적으로 대부분 아내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반대군요. 오히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아내들이 이제 집에 계시고 뭐 맞벌이 경우도 많지만 아내들이 집에 계시고 남편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쵸. 아내분들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세나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부동산. 근데 보통 아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려고 하셔도 결국은 회사원인 남편분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아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사실 뭐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 해봤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회사원 회사 바쁘죠. 네, 그렇죠. 네. 월급에 좀 관성에 젖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월급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되죠. 그쵸. 게다가 평일에는 일하기 바쁘고 주말에 또 아내 따라서 네. 그렇죠. 임장 다니고 또 공부하고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대부분 제 주변에 보면 평일에 이제 보통 주식 얘기를 회사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변 선배분들은 뭐 상승장에서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하락장이 되면은 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떨어지지 네.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지 투자는 역시 주식이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아내분들도 뭐 결국 뭐 학비나 뭐 학원비, 뭐 식비 정도만 돈을 쓰시지 큰 돈을 투자해본 경험이 대부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매수 매도 경험도 사실 좀 거의 드문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장에서 대부분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장에서는 뭐 오르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왜 사냐?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네,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왜 사냐? 더 떨어진다. 그렇죠. 예. 결국은 어쨌든 뭐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인 맞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을 뭐 굴곡은 있을지언정 인플레이션 따라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같이 생각을 통일을 해서 합의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결국 이제 같은 배를 탄 선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네. 그런 것들이 돼야 결국은 서로 갈등도 좀 줄어들고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도 이런 말을 적어놓긴 했거든요. 네네. 진짜로 본인이 매수를 하기로 결정해서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네. 진짜 배우자가 와서 끌어냈다. 네. 그날 끌어냈다. 네. 그래서 못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절대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수를 못한 거는 본인의 이제 확신 그리고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네. 결국 이제 배우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아내분? 그렇게 반대가 심하셨는데?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네. 처음에 아파트를 처음에 뭐 선택한 거는 결국 실거주 용이었잖아요. 네. 그런 실거주 용도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처음에 반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아파트를 결국 저의 처음 아파트는 결국 실거주 만족도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까지 고려했던 기준에서 나왔던 것이었어요. 결국 실거주 만족도가 좋으면서 시세도 오르고 투자도 편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하기 전에 이제 아파트에 한번 투자하셨잖아요. 아, 네, 공유 모기지. 네, 맞습니다. 네, 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집만을 도와주려고 만드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책에다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네네, 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아, 이 손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일단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름 자체로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네. 손익 공유형, 수익 공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 공유형이라 하면은 손해와 이익을 공유한다. 수익 공유형은 수익만 은행이랑 공유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고정금리다. 그리고 이제 만기 20년이고요. 손익 공유형은 첫 5년간은 그럼 고정금리가 1%밖에 안 됩니다. 야. 그리고 나머지 15년은 고정금리 2%예요. 정말 투자에 좋은 그리고 뭔가 당연히 긍정적인 상품으로 보면서 네, 네, 네. 수익 공유형은 이제 1.5%로 20년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손익공유 모기지론을 다시금 좀 유용한 대출 상품이다라고 말하시는 뭐 저기 전문가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저는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라고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제 말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저는 이제 파주 은정의 아파트를 매도를 할 때 5년간 살고 매도를 할 때 이 손익공유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수익의 40%만큼을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결국은 저도 그 당시에 네. 2014년, 15년 그 정도 시기에 파주 은정 아파트를 매수를 했지만 네.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시세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품을 이용하게 된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상품은 결론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절대 맞지 않다. 너무 많이 오히려 공부를 해서 손해본 네.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뭐 경기도 수용성이라고 하죠. 네.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이 네. 그 5년 기간 동안 20% 이상 매년 거의 20% 이상 네. 상승을 할 동안 파주 은정 아파트는 단 5년간 3천만 원 올랐는데 그 3천만 원에서 40%를 떼주고 취득세 그리고 뭐 인테리어 청소비 다 빼고 나니까 정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남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로 후회했던 상품이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그 상승기가 아니고 하락기에는 그 손실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네.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주니까 당연히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저희가 오를 만한 저기 시점, 그리고 내릴 만한 시점을 정확하게 안다면 네.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집을, 대출을 뭐 받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정확한 부동산의 저점과 고점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체감상 그리고 경험상 알고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모른다면 함부로 수익에다가 손해에다가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 일단 계속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파트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를 좀 널리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공식 용어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아파트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거의 준말로 사실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죠. 최근에는 두루두루 널리 쓰이다 보니까 네. 국어 사전까지 공식적으로 등재된 용어입니다. 사람 잘 모르는데요. 공식적으로 네. 등재된 용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파트는 결국 아파트와 구조와 유사하고 500세대 이상의 커뮤니티가 제대로 구축된 네.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네.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라는 게 이게 공식 뭐 건축법적 용어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건축법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어 사전에 네. 또 등재가 된 용어니까 공식적으로 쓰셔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부터 작가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라는 것은 네. 투룸 이상의 5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좀 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와 아파트는 대체 뭐가 다른가요? 아파트와 아파트는 일단 관련 법 적으로 다르죠. 관련법이 아파트는 네. 주택법의 영향을 받고요. 아파트는 건축법의 영향을 네, 받죠. 네, 네. 그 법 차이가 가장 큰 많은 상황을 야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용도 구역이 아파트는 주거 지역에 그쵸? 한정돼서 네. 건설이 되고요. 아파트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주로 건설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어도 네. 아파트 추가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법적으로 어떤 한 대출을 받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되지만 서로 법이 다른 네. 주택과 비주택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 없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청약을 보면 청약은 아파트는 청약적으로 좀 까다롭죠. 가점제 같은 경우는 일단 1순위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당연히 청약 통장 자체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죠. 네. 아파트는 그런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네.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재당첨이 되면 10년 동안은 재당첨이 네. 제한이 걸리죠.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실사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는 방이나 화장실 같은 전용 면적이 있고 네. 추가로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을 모두 포함해서 네. 실사용 면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파트는 이런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률만 보면 아파트는 80%, 네. 아파트는 약 50% 미만으로 다소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런 차이가 아파트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대출도 잘 나오고 청약 자금 요건도 완화됐고 그럼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은데 아파트보다는 그래 덜 손해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의 단점은 뭐가 있나요? 아파트의 단점이 사실 없지 네. 않죠. 많죠. 어떻게 보면 많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의 단점은 하지만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면 대부분 상세를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보통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금 아파트는 4.6% 보정이죠. 하지만 아파트는 보통 그 가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1에서 최대 3.5억 정도로 차이가 5%, 나죠. 네, 퍼센트. 네, 3.5% 정도로 네.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오히려 아파트가 지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 적용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주택자라면 지금 오히려 아파트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대단지 아파트라면 네. 기존의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기존의 이제 오피스텔이 네. 뭐 원룸이나 1.5룸의 소규모가 많아서 그쵸, 이런 그쵸. 이제 편견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 오히려 아파트들은 이런 관리단이 소유 중심의 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네. 감시가 가능해서 대략 84제곱미터 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네. 아파트 25평 정도입니다. 네. 아파트 25평 정도 되는 크기라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을 제외하면 한 15에서 20만원 그 정도면 사실 큰 차이가 아파트랑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금성이죠. 네. 보통 소규모 단지들 오피스텔이 잘 팔리지 매도가 잘 되지 않아서 그쵸, 그쵸.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환금성은 신축 역세권 아파트라면 네. 구축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는 환금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 자료를 보면요. 네. 22년에 저희가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네. 자, 기존의 2006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할게요. 오피스텔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의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2년에는 8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은 뭐 아파트 수준의 주택이라면 환금성은 절대로 아파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주변 환경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소형
단지에 오피스텔이 좀 많기 때문에 발생했던 편견인데요. 주변이 좀 시끄럽고 소음에 취약할 것이고 좀 유흥가가 많을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은 대단지 아파트의 주 이제 저기 수요층은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이기 때문이죠. 가족 단위가 많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지어지므로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뭐 학원이나 학교, 뭐 병원, 은행 뭐 많겠죠. 그 외 도서관 이런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더 밀집된다라면은 아파트보다 절대 밀릴 것이 없죠. 마지막은 이제 보통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와 아파트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발코니 여부입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없는 것은 분명 아파트의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발코니까지 이제 추가한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뭐 단적으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84제곱미터가 아파트의 25평과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59제곱미터가 아파트의 84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니까 이런 면적의 조금 작은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사실이죠. 네. 왜냐면은 서비스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게 이 동간 거리 부분도 네, 있거든요. 네. 자, 동간 간격은 사실 아파트리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좁은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법이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 동간 간격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 아파트는 높은 건물, 낮은 건물 중 높은 건물의 0.4배, 낮은 건물의 0.5배 중 더 높은 건물의 높은 거리를 가지고 동간 거리를 계산을 했어요. 네. 작년 11월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두 건물 중 높은 건물이 아니라 더 낮은 건물 기준으로 동간 거리가 좁아지게 됐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높은 건물이 한 80m, 네네. 낮은 건물이 30m라고 치면 네. 높은 건물의 0.4배인 32m와 네. 15m가 있었다면 기존에는 32m였죠. 네. 지금은 개정된 기준에는 15m만 돼도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결국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면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이제 뭐 종부세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의 종부세는 네. 아파트 종부세를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종부세는 사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아파트에 주로 부과가 되죠. 네. 그 아파트는 종부세를 보통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네. 일단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은 첫 번째는 이제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네네. 업무용이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부분인데 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기본 베이스 값이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재산세를 낼 때도 업무용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굳이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바꾼다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오게 되고 당연히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걸 놓치는 이유가 구청에서 연락이 매일 이제 뭐 우편이 날라오거든요. 네네. 우편이 날라오면 주거용이면 주거용으로 바꾸세요라고 돼 있는데 네네. 안 바꾸시면 됩니다. 안 바꾸시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게 돼요. 다만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다주택자를 고민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한 주택, 1주택으로 충분해 라고 하시면 주거용 재산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재산세가 일반적으로 업무용 재산세보다 더 낮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조 이제 실평수 면적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는 큰 평수는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와요? 아파텔도 사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아파텔은 이제 뭐 투룸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이제 좀 신축과 구축이 있어요. 구축 네. 오피스텔이라면 네. 보통 이제 지은 지 10년 이상 된 뭐 20년 네. 이상 된 구축 오피스텔은 뭐 40평, 50평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40평, 50평도 되는 네. 넓은 오피스텔도 있죠. 네. 하지만 바닥의 면적 중에서 난방이 되는 공간이 84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이상이 되면 그 나머지 공간은 오피스텔은 난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죠. 이런 이제 오피스텔은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바닥 이제 난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갈수록 오피스텔도 면적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과거의 오피스텔들은 주로 이제 84제곱미터 이하로 지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아주 과거를 좀 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네.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84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아파트로 치면 25평 정도가 많지만 네. 그 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고 넓은 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오피스텔은 대부분 업무용이었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아도 사실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죠. 오히려 창고로 쓰거나 다른 쪽으로 할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오히려 구축 오피스텔일수록 큰 공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뭐 분당에 있는 뭐 정자동이나 아니면 그쪽에 뭐 분당 정자 아이파크나 분당 뭐 두산 파빌리온 같은 공간들은 네. 훨씬 넓은 오피스텔도 많죠. 오피스텔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오피스텔 투자의 뭐 리스크라고 할까요? 좀 꺼리는 이유가 아파트는 이제 노후화 되면은 재건축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피스텔 이게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네네. 대부분 이제 안 된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피스텔은 네. 당연히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019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기존의 오피스텔은 주민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됐습니다. 네. 단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재건축이 불가능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80%만 찬성을 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피스텔 재건축이 없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하나는 그거죠. 그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0년 이상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단순히 예를 들면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기에는 오피스텔이라고 부를 만한 대단지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오피스텔이 재건축된 사례가 단 한 건 정도가 있는데 네. 사실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재건축 사례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이 재건축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덜 선호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노후화됐을 때 대한 우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재건축을 떠나서라도 두 가지로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피스텔이 인기가 덜한 부분은 대지 지분이거든요.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 있죠. 초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상업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오히려 주거지역보다 땅값도 오히려 비쌉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지어진 지역이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가 아니라 그 지역이 땅값을 당연히 대지 지분이 오피스텔이 적지만 대신에 그 오피스텔이 지어진 위치가 핵심지 입지라면 상업지역이라면 땅값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하시면 선별하는 입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네.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아파트의 장점도 많고 노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도 다 이제 오래된 점을 다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아파트는 좀 찜찜하다. 네.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강의 때도 있으실 거고. 많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과 아파텔과 아파트의 차이를 봤을 때 두 가지가 투자금이 사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네.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2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버는 경우와 네. 뭐 8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네. 3억을 버는 경우를 동일하게 투자를 더 성공한 투자라고 판단을 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네. 6억 원대 네. 아파텔과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네. 아파텔은 투자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네. 왜냐하면 70%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네. 하지만 아파트는 이제 3억 6천이 들죠. 네. 20%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파트는 분양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쵸. 무주택자 청약 가점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수 없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있죠. 마지막으로 분양까지 받게 되면 분양권이 주택세 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2차, 3차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종부세, 중과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아파텔이라면 얘가 달라지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텔이라면 오히려 두 채를 분양 받을 수 있죠. 1.8억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1.8억 두 개, 아파트 두 채를 분양 받아도 3.6억은 동일하죠.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강의 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 이제 각자 청약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파트 청약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아니면 다주택자 절세 투자 또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이런 걸 도전할 때는 아파트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각종 제약을 피하면서 결국 아파트 이상의 실거주 만족도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